제이미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슨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요즘 트렌디한 모브 컬러를 이용해서 분위기 넘치는 힙하면서 분위기 있고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 뭔가 멋있는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요즘 감성에 맞게 입고 왔어요. 지금 배에 힘주고 있는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침대 들어와서 이런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머리도 이런 컬리해요. 내가 사랑하는 뉴진스의 다니엘 같은 머리를 입었어요. 가발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싫은데 또 분위기는 내고 싶은 우리 미우들에게 제격일 메이크업 같습니다. 우리 렌즈부터 바꿔 껴주도록 할게요. 지금 렌즈가 너무 심심한 렌즈라서 제가 좀 핫한 렌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로라의 토리드 러브라는 렌즈거든요? 요런 그래픽이에요. 차이나죠? 쿠션은 휘뚜루마뚜루 쿠션 자빈드 서울 사용할 건데요. 퍼프는 요 클리오의 새로 나온 쿠션의 퍼프를 사용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말랑말랑한 얇아가지고 굴곡져 있어서 여기저기 쏙쏙 들어가요. 쿠션 퍼프는 클리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팔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베이스부터 뚱땅뚱땅 발라볼게요. 쿠션 퍼프가 얇게 발린 애들이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자빈드도 좀 얇게 발라야 피부 표현이 이쁘잖아요. 이 퍼프랑 너무 잘 맞아. 찰떡궁합. 마치 나와 미우들처럼 찰떡궁합. 제가 SNS를 보다가 글쎄 요 사진을 발견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그 하이틴 여자 주인공 같고 분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약간 핀터레스트 느낌도 나고. 제가 마침 요런 이 언니 머리 스타일의 가발을 두 달 전에 사놨었어요. 이 가발을.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내가 꼭 해야겠다 했는데 사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 언니 메이크업을 못 따라했거든요. 근데 영감이 떠오른 거지. 아! 저 언니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모브 컬러로 내보자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서사가 좀 길죠? 제가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결론은 1초인데 서론이 30분 정도 돼요. 요즘 또 모브 컬러가 그렇게 핫해요. 요즘 브랜드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 모브 컬러를 막 내놓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제가 여러 모브 컬러를 써봤지만 아 이거는 웜쿨 상관없이 우리 미우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다수의 미우들이 좋아할 만한 모브 컬러다 싶어서 가져온 애들이고요. 그냥 좀 진한 게 안 어울리는 미우들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분위기 넘치는 약간 네플 하이틴 여주 느낌? 현타 왔어 지금. 아, 이 메이크업에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현타 오는 일이에요. 막구에 대고 이렇게 아주 거창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요. 자 이제 오늘의 팔레트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ASMR 죄송해요. 무드 키보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라는 팔레트고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컬러들이 쫙 모여있는 모브 팔레트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는 화해 못들이 당장 올리브영 가서 하나 집어야 되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잘 발리고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요 컬러랑 요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할게요. 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쓱 발라주는 거예요. 분위기 미쳤다. 색깔 은은하게 나오죠? 여기 모브 컬러 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 뒷담화니 묻혀서 쌍꺼풀 라인에 눈끝 위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한 겹 더 그윽해지는 그런 느낌이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딥한 딥한 음영을 주셔야 돼요. 이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밀크 코코아 컬러에 로즈우드 컬러 섞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모브빛 한두 방울 넣은 코코아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걸 가져다가 이제 쌍꺼풀 라인 아니면 이제 뭐 무쌍 분들이나 쌍꺼풀 얇으신 분들은 점막 가까이 음영을 살짝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눈 끝에 라인도 살짝 그리면서 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 가까이에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맨 끝에 컬러를 펄땡이를 사용을 할 건데 얘가 많이 들어가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살짝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만 슬쩍
여기다가 이제 언더라인에 노벨브 모브 컬러가 필요합니다. 이 컬러가 진짜 쿨톤에게 최고 이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반짝반짝 내 아이돌 공주님 느낌으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만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다가 잠깐만 눈 밑에 언더 음영 넣어서 다크해 보이는 부분만 쫙 커버해준다는 느낌으로 눈 앞머리까지 슬쩍 발라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 오늘 저 아이라인 안 그릴 거거든요. 아이라인이 안 어울리는 미우들도 메이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일부러 아이라인 안 할 거고 제일 진한 컬러 무쳐갈랑 아이라인 대신 속눈썹 사이사이 긁어가면서 라인 또렷하게만 잡아줄게요. 아이라인 그리면 진짜 눈이 완전 작아 보이는 미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속눈썹이 풍성하신 미우들은 부러우니까 나가주세요. 는 장난이고요. 우리 속눈썹 풍성하신 분들은 뷰러를 꼼꼼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없으니까 속눈썹을 붙일게요. 이거 코링코의 톡톡래쉬 2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닥이 달려있는 속눈썹이에요. 군데군데 붙여주면 아이돌 속눈썹 뺨치거든요.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속눈썹 다 붙였어요 여러분. 미쳤어! 너무 이뻐. 자 이제 빈티지 플럼 색상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어머 굳었어 웬일이야. 버려. 다른 거. 안 굳은 놈으로 가져왔어요. 얘도 굳었네. 얘는 안 굳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빈티지 플럼 색상 마스카라인데 얘가 모브 메이크업하고 발라주면 분위기가 기깔이 나요. 기깔이가 지금 제가 속눈썹을 검정색 속눈썹을 붙여놔가지고 이게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좀 여리여리 울먹울먹 컬러 이런 느낌으로 컬링이 돼요. 검정 색상 마스카라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진짜 잘 쓸 수 있는 여리여리 매력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에도 컬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언더 속눈썹은 뭐가 두껍지 않고 얇아가지고 컬러 마스카라를 하면 그렇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블랙 마스카라랑 같이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 마스카라가 섬유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길어지게 말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블러셔 시간. 제가 모브 메이크업 할 때 최강자 블러셔를 하나 찾아냈어요. 이거 VDL 거고요. 페이보릿 라벤더라는 컬러인데 제가 진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블러셔입니다. 얘를 사용할 거예요. 이 컬러를 오 너무 이뻐! 기절! 너무 이쁘다. 컬러감이 확 살아나는 블러셔거든요. 눈 밑에서부터 살짝 끌어내려와서 나비존까지 일자로 길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잘 말린 자두랭도 한번 섞어줘야 돼요. 이거는 어퓨 거. 얘도 모브 컬러거든요. 오! 기절. 약간 일자로 발라야지 귀엽단 말이에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퍼트리면 성숙한 느낌이 나고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발라주시면 살짝 얼굴이 짧아 보이면서 중안부 기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모양새고 귀여워 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코 중앙에도 터치를 할게요.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약간 고렴이 블러셔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 내려면 이 나스 비에이브도 왕 추천합니다. 쿨톤 전용? 약간 모브 복숭아 느낌 나는 블러셔거든요. 진짜 지금 제가 바른 이 컬러감이에요. 얘도 살짝 섞어줘야 돼. 이게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거든요. 얘로 코끝을 좀 뽀톡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코끝에 올려주시고 콧등에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하이라이터와 블러셔의 조합이 서강준보다 나를 설레게 해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지옥으로 당장 보내줘야 되는 킨스의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 베어 리플렉션 요 어머! 죽여달래. 제가 너무하도 험하게 써서 부끄럽게 요런 꼬라지가 되었는데요. 좀 눈 감아주세요. 눈 감으면 이 영상 어떻게 봐. 아무튼 요거를 발라줄 건데 이렇게 광이 나는 모브 블러셔거든요. 얘를 보통 하이라이터 들어가는 부분 요 광대 부분 있잖아요. 요 광대 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광이 나죠? 너무 이뻐. 눈 밑에 가깝게 살짝 칠해주세요. 요거를 코끝, 진짜 제일 코끝 있죠? 여기. 여기 부분에도 살짝 칠해줘야 돼. 술 취한 인간처럼. 나 술 취한 사람 같아.
자,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봅시다, 여러분. 먼저 이 립펜슬 사용을 할게요. 펜슬 제가 진짜 잘 쓰는 2% 립펜슬이고요. 윤곽 따면서 입술 전체 베이스처럼 쫙 깔아줄게요. 그리고 릴리바이 레드, 아련한 옛사랑인 척이라는 컬러거든요. 내가 분명히 브랜드들한테 말했어. 이름 이렇게 짓지 말라고. 제가 이런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꾸 뒤통수에 여드름이 나고 소름이 돋아요. 정말 이런 이름은 싫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시 얘기할게요. 아련한 옛사랑인 척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깔고 립브러쉬로 전체를 펴발라줄게요. 살짝 생기만 돌도록 깔아준 다음에 뮤드에 이번에 새로 나온 글라제 립 틴트 모브 모어 컬러거든요? 요거는 글로시 립이에요. 짜잔! 포레테! 요런 립입니다. 너무 이쁘죠?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this color! I love it! 오늘 메이크업 미쳤어!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아까 못했던 쉐딩부터 해봅시다. 지금 내 메이크업 굉장히 핫한데 내 이중턱은 전혀 핫하지 않아요. 쿨하지 못해.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꺼져. 사실 오늘 저 지금 딱 생리 이틀 전이라 얼굴이 띵띵 부어있었어요, 아침에. 저는 생리 전에 진짜 촬영을 한 5일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붓는 편인데 아, 오늘 어쨌든 이거 너무 촬영하고 싶어서 붓기를 빼야 되잖아요. 괄사 마사지를 그냥 30분을 조졌더니 목이 아파 죽겠어. 근데 아무튼 붓기 다 빼서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얼굴이 좀 빵빵하네요. 눈썹은 이번에 새로 나온 에뛰드 눈썹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좀 그려준 다음에 요 롬앤의 한올 플랫브로우 모던 베이지 컬러로 좀 빈 곳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어떤 미우가 저한테 언니 왜 눈썹 앞머리는 안 그리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눈썹 앞머리가 없어요, 미우. 그냥 없어서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살리는 편이긴 한데 우리 미우가 눈썹 앞머리를 실종 신고할 것 마냥 찾아주셔서 안 되겠어. 내가 본격적으로 그려봐야겠어. 필마이 브로우고요. 아이라인처럼 나와있는 브로우 제품입니다. 얘는 진짜 아이라인처럼 이 눈썹 한올 한올 그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저처럼 눈썹이 앞이 없는 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털이 별로 없었어요. 머리숱도 별로 없고요. 털이 막 없는 편이라서 다리 털도 많이 안 났었어. 그리고 겨드랑이 털도 안 났어. 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짜자자잔. 메이크업 끝! 제가 머리를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약간 핫한 넷플릭스 언니 같나요? 아무튼 오늘 제 메이크업은 진한 화장 안 어울리는 미우들도 분위기 웅성웅성웅성웅성 저 분위기 뭐야 웅성웅성웅성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메이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브 컬러가 요즘 핫하니까 오늘 제 메이크업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